용인특례시의회 이면수 의원은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실외 체육시설 개선,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개선 등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실외 체육시설 개선 방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체육활동은 필수적이며 이에 많은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흥동과 선흥동에서는 지역 거점 다목적 체육관이 없어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해달라는 대다수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용인시는 예산 및 유휴부지 확보 등 여건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기흥동과 선흥동에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체육시설을 전천 후 체육시설로 보강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현재 용인시에는 공공체육시설 302개소 중 실외체육시설은 217개소로 실외체육시설의 비중은 전체의 약 72%에 달합니다. 실외체육시설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시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용인시 유일의 인라인하키장 역시 실외체육시설로 그간 우기인 여름철과 추위가 이고 눈이 오는 겨울철에는 이용이 어렵고 실외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바닥도 인라인 전용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막구조물을 설치하고 바닥도 인라인 전용 바닥으로 개선 공사를 통해 국가대표 경기도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우수한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용인 시립 골드 테니스장은 지난해 기존 실외 코트에 막 구조물을 설치해 개선 공사를 진행해 용인시 테니스인들이 사계절 주야간 사용함으로써 테니스장을 신설하는 효과 이상의 성과와 만족도 그리고 용인시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환경 개선에 적극 참여하여 최근 실릉 중 농구장에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같이 막구조 설치 등의 개선공사를 통해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전국적인 트렌드입니다. 이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건강 증진과 체육 참여로 증가로 이어지며 의료비용 절감과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용인시는 주요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사용 방안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 개선입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체육시설은 그 수준만큼이나 운영시간도 중요합니다. 용인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오전 6시에 시작하는 시설은 약 100개소,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은 130여 개소에 그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근무시간 전후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며 다양한 생활 패턴이 공존하는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의 다양한 운동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민간 구장의 예약 사이트입니다. 관내 민간 체육시설들은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심지어 새벽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과 밀접한 수원 월드컵 보조경기장도 심야 1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기를 재우고 육퇴한 남성들이 선호하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직업과 일정을 가진 시민들이나 일과 가정에 쫓겨 운동 시간이 부족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모든 시민에게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할 평등한 기회이자 복지입니다. 물론 민간 시설에 침해하거나 모든 공공체육시설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새벽까지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소음이나 빗공해 등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당연한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용인시에 적합한 환경에 있는 대상지 시설에 대해 시범 운영과 점진적인 확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용인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용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